짠 언니들의 종목 배틀 여벤져스 시작합니다. 싸움에는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녀들은 싸움에 이기기 위해 어떤 한 방을 가진 종목을 코트에 넣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탑TV 가문숙 전문가 SY 패널이 오늘도 4%대 수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제 신기를 편입했던 메디프론 역시나 시장 대비 선전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네요. 총 수익률 가장 앞서 나가며 3주 연속해서 1위 자리를 굳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의미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이 포트 내에서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메리트 종금증권 영업부 임정희 과장 연결해서 포트 AS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유 종목들이 흔들릴 때도 뚝심 있게 나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뭐 GS건설, KMW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 종목들 하나씩 좀 봐주실까요? 네, 우선은 좀 시장이 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나온 상황인데요.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이제 넘어갈지 아니 남북경협지가 유지될지 매우 좀 중요한 시기로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좀 삼성바이오로직스 여파가 좀 미치면서 제약바이오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종목으로는 그 남북경협주를 이제 두산중공업을 현재 저는 담은 상황이고요. 우선은 시장 흐름 자체가 남북 경협주로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래소 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은 역시 현재 뭐 상한가를 간 알루코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부산산업 등 계속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 내에서 정말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역시 현대 엘리베이터가 항상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목 마이너스대로도 가져갈 수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남북경협주를 세 종목 정도로 갖고 가고 있는데 향후에 제약바이오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면은 포트 종목을 좀 변경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GS건설, KMW, 뭐 현대엘리베이터, 두산중공업 등의 다양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 저희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으로의 수익 기대하면서 파이팅 넘치게 인사드릴게요. 메리츠중금증권 영업부 임정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